코로나 블루로 인파가 몰리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경기도 가평의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때이른 여름, 용추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시원한 물놀이를 즐깁니다. 물가에 앉아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리에 가까운 데에서 이제 계곡 깨끗한 물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도 많고 특히 무엇보다 아기가 너무 좋아해서 처음 와봤는데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용추 구곡은 용이 하늘로 오르며 아홉 구비에 걸쳐 경치를 수놓았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일곡 와룡추를 시작으로 구곡 농원계까지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용추 계곡을 감싸고 있는 연인산은 산세가 높지 않아 가족 단위로 찾기에도 좋습니다. 잣나무, 참나무 숲 등 곱게 뻗은 나무들이 푸르름을 더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좀 어디도 멀리도 못 가시고 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신데 좀 이러한 다채로운 경관과 또 이런 볼거리가 많은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하셔서 몸과 마음을 보다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도립공원에 연인산에 얽힌 이야기 안내판 등을 설치해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경기줄TV 김태희입니다.